베이비 산타페라 불리는 현대차의 신차가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현대 SUV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패밀리룩을 엿볼 수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매력적인데요. 그럼에도 수십 개의 안전사양까지 장착돼 있어 놀라운데 과연 어떤 차일지 디자인 재원 출시 및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이번 상반기 수출 포함 34만 대를 팔아 작년 동기간 대비 10% 이상 성장하며 역대 최대 성적을 거뒀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대 주력 모델은 소형 SUV인 크레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베뉴 등이 있는데요. 두 대 다 월간 1만 대 이상의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 특히 크레타는 2016년부터 6년을 연속해서 중형 SUV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 소개드릴 모델은 이 모델들과 함께 현대의 인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형 모델입니다. 바로 엑스터인데요. 캐스퍼와 베뉴 사이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초소형 SUV로 특히 외관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죠. 얼마 전 사전 계약을 시작한 신형 산타페와 현대의 새로운 SUV 패밀리룩을 공유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과 현대차 피셜 동급 SUV 중 가장 모던한 디자인, 첨단 사양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터당 20km를 훌쩍 넘는 가공할 수준의 연비도 한몫하죠. 여러모로 참 대단한 차량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캐스퍼와 K1 플랫폼을 공유하며 전장 3,875mm, 휠베이스 2,450mm, 전폭 1,710mm, 전고 1,631mm의 초소형 SUV입니다. 캐스퍼보다 22cm 길고 베뉴와도 22cm 차이로 짧은 전장을 가지고 있어 완벽한 중간 포지션에 위치했는데요. 인도 시장 내에서 비슷한 크기의 타타 펀치, 마루티 스즈키 프롱스 등과 경쟁하게 될 예정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헤드램프부의 H자 시그니처 DRL입니다. 곧 공개될 산타페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형태로 보다 심플하고 얇은 모습인데요. 산타페는 일체형으로 헤드램프가 위아래에 함께 배치됐지만 엑스터는 분리형으로 하단 직사각형 크롬 하우징에 따로 삽입된 것이 보입니다. 양쪽 헤드램프는 얇은 일자 가니쉬가 입고 있으며 그 아래엔 현대차로서는 다소 독특하게도 모델명 레터링이 붙었네요. 헤드램프와 와일드 파라메트릭 디자인의 그릴부는 검게 칠해져 통일성을 보이며 하단 회색 스키드 플레이트가 볼드한 느낌을 내죠.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측면은 캐스퍼와 베뉴를 적절히 섞어놓은 모습입니다. 특히 앞뒤에 각진 휠하우스를 강조하는 독특한 캐릭터 라인은 캐스퍼를 상당히 닮았네요. 루프레일이 달려 적재에 용이한 지붕은 사이드미러와 함께 바디컬러와 블랙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C필러 쪽 패널은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로 마감되죠. 사이드 스커트까지 쭉 이어지는 검은색의 두툼한 플라스틱 클래딩이 오프로드의 맛을 내줍니다. 휠은 14에서 15인치까지 장착되네요. 후면에서도 역시 전면과 같은 H자 형태의 테일램프 그래픽이 눈길을 끕니다. 중앙을 있는 검은 패널에는 로고와 함께 전면 그릴과 동일한 패턴이 적용됐네요. 하단에는 정말 두툼한 은색 스키드 플레이트가 듬직하죠. 실내는 등급에 맞는 간결한 분위기입니다. TFT LCD 계기판, 8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으며, 이외에도 전후방 듀얼 카메라를 장착한 대시캠, 2열 송풍구, 음성 인식으로 조작이 가능한 썬루프 등이 지원되는데요. 특히 이 음성 인식은 인도의 다양한 인종과 언어를 고려해 10개 지역 토속언어와 2개의 언어 인식이 가능하죠. 두 번째, 재원입니다. 1.2L 4기통 카파 가솔린 엔진과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1.2L 4기통 바이퓨얼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5단 수동 변속기와 스마트 오토 AMT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죠. 가솔린은 최고 출력 83마력, 최대 토크 11.6kg를 내고, CNG 바이퓨얼은 최고 출력 69마력, 최대 토크 9.7kg를 냅니다. 현지 기준 연비는 리터당 최대 27.1km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하는데요. 국내 기준으로 어떨지 몰라도 더 작은 크기의 캐스퍼가 리터당 10km 초반 정도의 연비를 가진 것을 생각해보면 주목할 만한 수치죠. 안전사양도 다수 갖췄는데 차체 자세 제어, 긴급제동, 경사로 밀림 방지, 안전벨트 경고, EBD를 포함한 ABS, 후방 주차 센서, 도난 경보기 등 무려 26개의 안전 관련 옵션이 적용됐습니다. 세 번째, 출시 및 가격입니다. 엑스터는 인도 전용 전략형 모델로 아쉽게도 국내 출시는 예정된 바 없고 현지 기준 지난 10일 정식 출시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무려 1천만 원 이하를 책정했는데요. 한화로 932만 원 정도
정도의 가격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경영벤인 다마스, 경차인 스파크보다 저렴한 수준이죠. 준수한 디자인과 연비에도 상당한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차를 출시하지 않느냐, 왜 만들지 않느냐 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만약 이 차가 국내에도 출시된다면 1,300만원대에서 시작하는 캐스퍼와 비교해 어떤 것을 고르실 건가요?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엑스터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샤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